할렐루야,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찬양하면서 다니엘 철야를 준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힘껏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이 외로워도 주날 붙드시리. 시험할 땐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을 덮어두니 주의 찬란하신 영광이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니.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올 때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건너편에 화려하게 맺지 주날 위에 예비하신 집일세. 그강가의 생명나무 꽃이만 바라며 주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하셔서 화려하게 되는 집 주날 위에 예비하신 집일세. 그강가의 생명나무 꽃이만 바라며 주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하면서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을 노래의 한마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이 찬란하면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일찍 떠난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너희들과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Let us start today's Daniel prayer meeting with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the grave.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hristian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Let's look back on ourselves today and repent.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단열차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오르하늘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했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천국의 소망이 있사온데 힘들 것이 무엇이 있고 또 아픔이 있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 주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혹여라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Let's pray to drive away the enemy devil and Satan. 이 시간도 방해하는 모든 원수 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 사단 어둠들아 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모든 육신의 생각들도 물러가라. 잡념의 세력 피곤의 세력들도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들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수 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함 가운데 불같은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원수 마귀 사단 어둠들 다 떠나가고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피곤의 세력들도 물리쳐 주옵소서. 잡념의 세력들도 다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불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Let's give thanks to God.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만면의 제단의 양떼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뜨겁게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뜨겁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디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보므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변화되고 또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그 감사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되는 그런 분야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면 될 수가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성공자가 되었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여 축복인지요. 아버지는 수요회 때 간증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니 젊고 아버지는 활력이 있으며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니 아버지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삶 속에서도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간증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축복의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계셔서 아버지 있으셔서 아버지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러한 사랑이 감사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한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Let's pray for our country and other nations on earth.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제단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는 축복으로 세계를 이루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하나님께서 제단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구해보지 않고 더 아버지는 활발하게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치
정치, 경제, 사회, 아버지님 법조계든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불림목과 또 아버지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서로 서로를 위하고 화평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치하는 분들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 결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어서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 속에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아버님이여 항상 끊임없이 넘쳤기 때문에 되어진 일들이온데, 이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님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경제의 모든 분야들도 안정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치안도 안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국방의 분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안정되게 국민이 생업이나 또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정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11월 15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8일 남았습니다. November 4th there are an exam to enter the university in Korea, so let's pray for them.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그동안에 얼마나 또 많은 수고와 또 노력을 통하여서 이 결과를 맞기까지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달려왔겠나이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쉬지 못하고 또 놀지 못하며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분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수능일에 잘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공부 잘하는 비결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아버님이 읽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또 집중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부들을 해왔고 노력을 해왔을지인데 또 남은 시간들 잘 아버님 정리하고 준비하여서 성령의 감독함 가운데 시험도 잘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 익혔던 것들 잘 기억나게 도와주옵시고 떨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만민의 학생들 아버님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수능 학생을 둔 가족들도 얼마나 졸이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학생들 목적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분야도 있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행할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목표를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이 험한 세상 찬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While I'm living in this tough world, I praise my Lord, walking the way He took. His precious blood on the cross saved me. I praise His love every day. I'm always full of joy and thanks. While I am breathing, while I am living,
I will praise my Lord. The Lord who gave me life. Holding up a lamp with my hands. I will welcome my Lord. Who comes again to this earth? He will take away all my heavy burdens. And prepare a beautiful golden crown for me. While I'm breathing, while I'm living, I will praise my Lord, the Lord who gave me life. While I'm breathing, while I'm living, I will praise my Lord, the Lord who gave me life. Let's sing together hymn number 470. Far away in the depths of my spirit tonight, Thou hast taught me, say,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Though Satan should buffet, though trial should come, let this blessed assurance control. That Christ has regarded my helpless estate. And hath shed his own blood for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My sin,
Oh, the bliss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all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And Lord, haste the day when my face shall be sight.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And Lord, haste the day when my faith shall be sight.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Amen. Amen.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멋지고 We want to be a beautiful bride of Jesus Christ. Let's call our Lord once and pray for ourselves. Hallelujah,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인간 경작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를 원하셔서 이 땅의 인간 경작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픔과 또 아버지는 슬픔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는 참된 열매로 나올 우리 인간 경작의 그 참된 열매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아버지는 참 자녀들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토록 많은 시간 애통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땅을 바라보실 때 때로는 한탄하시면서도 기대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을 향한 기대가 있기에 그 안에 우리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은혜여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득 찬 그런 아버지의 소망으로 더 뜨겁게 달려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랑을 보면 아무리 부부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유익의 때로는 맞지 않게 되면 그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아버지는 부모가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줄 것 같다 할지라도 자녀가 때로는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자녀를 때로는 아버지는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겪는 것들을 볼 수가 있나이다. 형제간의 사랑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토록 생명을 줄 것 같은 그런 형제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이 횡기하며 또 형제들까지도 어떤 아버지는 상황 속에서 또 부모의 어떤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인하여서 다투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서로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화평이 깨어지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되나이다. 아버지님이여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도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이다. 아버지님 그러니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더욱 넘쳐나는 그 사랑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뜨겁게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 달려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기쁨인지를 알아서 정력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주저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시고 나태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었다라 고백하는 분들도 보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이가 80이 되어보니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참으로 순조롭게 지나가고 헛되고 헛됐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나이다. 솔로몬의 사문에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아무리 큰 권세를 얻었고 왕이라 하며 또 많은 비빈을 얻고 아버지를 두었다 할지라도 처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지를 못했기 까닭에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하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 시계인에게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고백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때론 다윗은 큰 분이기 때문에 연단이 있었고 사울을 통하여서 아벨의 죽임을 당할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 위에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을 묵묵히 받아나가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하며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까닭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나이까. 어찌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귀한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어쩌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우리가 만민교회 양떼가 되어서 어쩌다가 이토록 아버지의 마지막 때의 성결의 복음을 들으며 지금은 또 당의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아버지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며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신비를 아버지의 신뢰 쪼개며 아버지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서울령 때로는 지금 부족한 모습이 있고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뜨거운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밝은 아버지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그 길로만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해 나갈 때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나이까. 이 땅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실 것이고 풍성함으로 아버님이여 머리 될 저는 꼬리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요. 그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아버지 감동인지요. 우리가 세루살렘을 알았을 때 그 세루살렘의 그 목표를 두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였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 때로는 누가 말씀으로 나를 지적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으니 아버님 지적해 준 분에 대해 책망해 준 분에 대해서 감사하여 선물을 하며 또 식사를 사드리며 또 여러 가지로 감사의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며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며 변화를 사모한다면서도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권면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찌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지금도 받고 있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은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요 상대를 판단하며 자기는 얼마나 잘해서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런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요 그만한 모습이 바로 높아진 마음일진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안에 이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또 높임받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이리저리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해보며 그런 불순종은 사막이라는 걸 알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기뻐하시는 뜻들조차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도를 행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지극히 족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알아 내게 주어진 본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함에 있어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는 그런 아버지님이요 나를 사역자로서 어찌하였나이까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되어서 열심히 전하여 아버지님이요 참으로 뛰어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하였을 때 그 안에서 아버지 자기를 신들매도 감들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나이다. 그러기 까닭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님이요 사역대가 되어 사역을 이루실 때 그 길들에는 많은 것들이 시원의 대로처럼 열려졌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속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분쇄에 지나치는 마음과 생각들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정도를 쫓아 선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고 겸비한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 머리가 될수록 더 아버님이요 참으로 골격을 숙이며 겸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나이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나이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할 때에 그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아버님의 세다들이 막고 주변 사람들이 막아질 때에 바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함을 교만하지 아니하여서 아버님이 참으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여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그대로 믿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는 순수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 그대로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가 생색이 되어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못할 일이 있겠나이까. 우리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아버지님께서 아버지 하시면 다 되는 것을 아버지 육신의 생각으로 한정이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우리 아버지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아버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면서도 아버지님 현실을 보는 마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선진들이 이로써 아벨 하나님이요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는데 그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증거가 아니겠는지요? 이제 하나님 지금까지 나타난 42년의 역사를 보면 증거가 아니겠는지요? 한이 될 거든 내가 될 거든 더 잘 되는 축복 속에 이루어 오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아무리 더디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맞추어서 필요적절하게 공급해 주셨고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일지인데 이런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은 어찌 감사하지 않냐 기뻐하지 않냐 할 수가 있나이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아버지의 생각은 높으시다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길보다 아버지 하나님은 높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에 부합되어야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합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여진 때가 있어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 오시기를 속히 오시기를 기다린다여서 아버지 때가 안 됐는데 그 때를 맞춰서 오시는 것이 오직 공이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한다여 그것을 맞춰주는 공이겠나이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믿음의 분량도 있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목자의 믿음으로는 못할 일이 없으셨나이다. 지금 다계장님의 믿음으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전체적인 믿음을 요구하시고 아버지 전체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에 이르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안에 순종과 아멘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섭리와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사오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하오니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내가 어제까지 충성함의 믿음으로 달려왔다 할지라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어제보다는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은 더 항상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일꾼들은 늘 충성함의 믿음으로 달려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이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거짓을 지면 가운데 고통을 받았고 참으로 그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포장할 수 없으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고백할 정도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정도로 왜 남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 남의 집에 그 아들을 고생시키느냐 그렇게 들었던 친정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결혼을 하였는데 이 재단에 와서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아 지금은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이 못자는 영력 체력으로 아버지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일꾼들을 보나이다. 아버지 그러니 어찌 아버지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겠는지요?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탓입니다.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음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또 포장하심을 받는 것도 내가 하기 따라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달려가는에 따라 아버지께 포장하심이 달라지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심도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온전한 만물을 다 사랑하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사랑이 적기 까닭에 그 사랑의 아버지 정도만 우리가 받는 것이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를 행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당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할 믿음으로 나가기 까닭에 나라도 알고 책망할 것이 없으니 담대하게 구하여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응답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권능을 어찌 행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담대하기 까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전쟁에서 기본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나이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도 영적인 공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모세 또한도 홍해를 가름도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 그 홍해를 갈랐지만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가닥에 말씀을 하셨다더라도 그 안에 자신이 없으면은 어찌 홍해야 갈라질 하겠나이까? 지팡이를 내어밀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는 담대했기에 백성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히 지팡이를 내어밀어 밤새 동풍이 불어 그 동풍을 아벨을 통하여서 홍해의 바닷길이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지와 같이 그 땅을 건넜다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지 아니하였다니까. 이런 모든 것도 성경의 역사리요. 지금은 아벨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기록들이 참이었음을 하나님이요 사가들을 통하여 발견이 되어지고,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여 그 바닷물에 아벨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요 수천년들의 그 말병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물들이 발견이 아벨의 바닷속에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이것은 역사이요 참이고 진실이온데 어찌 그것을 아버지님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하지 하겠나이까. 아버지님이 우리 앞에 당한 아벨의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민의 재단은 능치 못하면 재단입니다. 아버지님이요 아버지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펼치는 재단, 시공을 초월하여 아벨의 즉시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재단이온데 무엇을 못하리이까. 그러나 아버지님의 재단에 펼쳐지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우리 종들의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바로 이 아들 이 자신도 변화를 요구하시어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두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힘입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뜨겁게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루살렘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5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했고 그 이상을 했어도 세루살렘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다, 성경에 기록이 있는 것도 몰랐다라고 고백하며, 성경에 물론 기록은 있는 것을 또 보았을지라도 세루살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구원받으면 다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랬지만은 똑같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닐진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아벨의 의구심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풀어주는 분이 없으니 그 안에서 삽다바였다였습니다. 그러나 제단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나 그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요, 아버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아버님의 분류된 천국을 들으니 아버님 나도 이제 아름다운 천국에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며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들어보았나이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일을 생각해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님이요 저희들이 성결의 복음을 들었고 이 권능의 역사를 아버님 어떤 일은 42년을 모았고 35년을 아버님이요 총도 35년을 이 세단에서 아버님 귀한 말씀을 들었고 권능의 역사를 보았나이다. 아벨은 때로는 30년, 20년 들은 이도 있고 10년을 본 이도 있고, 아니면 이번 주에 등록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며 단에서 아벨을 읽어주시는 그 간증을 들으며 참으로 하나님께도 이토록 역사하실 수 있는가, 아벨 하나님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권능의 재단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들이 아벨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벨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렇지 아벨의 마음의 변화를 늦출 수가 있나이까. 이제는 아벨의 말씀 들은 말씀들을 내 안에 적용하여 아벨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말씀을 아벨의 무장하고 아벨의 정리하고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한 말씀을 바로 아벨의 내 안에 적용하여 상례를 이렇게 말씀의 기준에 적은 못하고 저거는 아벨의 부족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벨의 부족하고 못한 분야를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버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령발하시고 원하시는 대로조차도 믿음으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의 부자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아벨에 주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노력하여 원령을 이룬 다음에 세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버지 어렵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모든 시간들 하나 아버님이여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그러나 아버님이여 마음 안에 있는 비질과 어둠의 속성들이라 할지라도 다 깨뜨려버리게 도와주옵시고, 그게 흔적들이라도 이런 것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느낌속에서 오는 비질리에 스쳐가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버님 그것을 아버님이여 발견하여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이 거룩하고 온전한 우리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히 우리 이룰 수가 있나이다. 아벨의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룰 수가 있나이다. 그러니 아벨의 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아벨의 말씀을 내 안에 아벨의미여 적용하며, 또 아벨의 그 안에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의 행할 때 우리 아벨은 더 많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가 있고, 아벨은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들을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가 있사오니 그 사랑 안에서 더 믿음으로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는 개인 기도하며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 우리가 참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는 기쁘시게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한 모든 기도들을 응답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Let's sing together hymn number 214. Let us sing of His love once again, of the love that can never decay, of the blood of the Lamb newly slain, till we praise Him again in that day. Let us sing. Let us sing. Let us sing of His grace full and free. For He saves. For He saves. Jesus saves. Sweetly saves even me. There's a cleansing and healing for all who have washed in the life-giving flood. There's life everlasting and joy. At the right hand of God, through the blood, let us sing. Let us sing. Let us sing of His grace, full and free. For He saves. For He saves. Jesus saved. Sweetly saves even me. Then we'll march in His name till we come. At His bidding to enter our rest. And the Father shall welcome us home. To our place in the realms of the blessed, let us sing, let us sing. Let us sing of His grace full and free. For He saves, for He saves. Jesus saves, sweetly saves even me. So with the banner unfurled to the breeze, our motto shall holiness be. Till the crown at His hand we shall seize, and the King in His glory we see. Let us sing, let us sing. Let us sing of His grace full and free. For He saves, for He saves. Jesus saved, sweetly saves even me. So with the banner unfurled to the breeze, our motto shall holiness be. Till the crown at His hand we shall seize, and the King in His glory we see. Let us sing, let us sing. Let us sing of His grace, full and free. For He saves, for He saves. Jesus saves, sweetly saves, even me. Let's sing together Mammon Praise number 228. The warmth in His embrace and the warm heart of my Lord. By the grace He's given to me, through His love, He has made these changes in me. The warmth in His embrace and the warm heart of my Lord. He loving me holds my hands. He's guiding me each step of my way. With the power of love given us, we are running forth mightily. Let's go forth with all our strength. Let's go forth with all our strength. The place of joy and happiness. To that place we are running. Let's go forth with all our strength. Let's go forth with all our strength. The place of joy and happiness. To that place, we are running with all our strength. Let's sing together Mammon Praise 82. He saved us with His power. By His power, we've been renewed. Our lives have been renewed.
our soul to have been set free. Endless is the power. Boundless is the power. The original power of our Father God manifested to us in His grace. We had no choice at all, condemned by our own sin. Yet with His perfect love, He made the sacrifice. He saved us with His heart, the goodness of His heart. He caused my heart to change. With goodness, He changed my heart. Endless is the power. Boundless is the power. The original power of our Father God manifested to us in His grace. Endless is the power. Boundless is the power. The original power of our Father God manifested to us in His grace. Amen. With the Holy Spirit, we have to change ourselves and a worker. Let's call our Lord and pray for receiving the fire of the Holy Spirit and strength.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고 한이 없나이다. 끝이 없는 권능으로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나버린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었나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간은 더 행복하고 기쁘나이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뒤를 이어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세워주시어서 끝이 없는 권능으로 한이 없는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주시고 정말 세밀하고 정말 오묘한 말씀으로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들을 해부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도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만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장로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내 유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사 마음껏 영광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일만한 재단입니다. 이 재단은 세계를 재단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죄종들이 필요하겠는지요. 이제 아버지님이여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그리고 아버지님이여 모든 것을 아버지님이여 써버리고 모든 길을 바로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되었으니 나는 이렇게 오래하였으니 나는 아버지 성로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겠지라는 그런 아련 그런 아버님이여 그런 마을 아련 우리는 마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아버님이 사랑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고 감동함을 입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된 이들에게 우리 아버님을 쓰시나이라. 그 집에는 큰 그릇과 아버님이여 큰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아버님이여 또 남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걸 자기를 깨끗한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이 귀한 자단에서 귀향이면 큰 그릇으로 귀향이면 큰 그릇으로 또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소용들이 되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줘서 그러하게 해서 그냥 되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의 아버지를 비리려 어둠들을 벗어버리고 정령의 아버지라는 계략의 빠시를 성결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 불같이 기도하여 능력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님이여 권능을 받는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아버지님이여 아버지의 원능으로 못되라 권능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님이여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이 있었고 사랑은 아버지님이여 또 권능의 사역자인 우리 당일왕님의 기도를 받고 그 기도로 아버지님이여 보장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행할 때 이런 권능을 우리도 행하지 아니하겠는지요. 이런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버지님 그 제자들이 나아갈 때 귀신도 두려워 떨며 사람이 번개까지 떨어지며 각색 경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셨던 걸 볼 수가 있사오는데 이 자단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들로 함께해 주셨나이다. 그 놀라운 사랑과 능화 역사들로 함께해 주시오. 사랑이 아버지 앞에만 영광 물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에게와 능력을 모두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감동함을 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만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것도 생각을 동원하지 아니하며 아브라함의 보낸 일을 정확하게 이루어드리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뜻과 목적을 지혜롭게 하여서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말씀들을 바로 받고 바로 깨우셔서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도와 주시기를 원하노이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님이요 참으로 아버지님 우리 없어 가랍이 아니라 교회의 말씀을 아버지님이요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시니 때에 우리와 이건 풍성한 말씀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이 나라를 보장하시어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달려나갈 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서 오늘 기쁨과 감사와 또 나버린 준비됨과 또는 열심히 나버린 믿음으로 행하여서 나버린 감사와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버린 미워들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나버린 미워 사도와 우리 오직 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실 때에 자신을 나버린 미워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게 사도의 귀한 역분을 주심에 감사하여 어떤 고난과 역광 가운데서도 그것을 족한 줄로 여기며 항상 감사하여 생략을 다하기 아주 충성하여 아버지님이여 복음이 세계로 증거되는데 아버지님이 들을 말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나이다. 우리 모두도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으로 이 모든 뜻들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그때 비하면 죽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순교를 당합니까 목에 갇히기를 합니까. 아버지님이여 아버지님이여 자신들의 생각이 맞지 않나요 비판하는 말을 듣는다여서 우리가 못할 것이 아니오 아버지님 비판한다여서 안되면 어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나이까. 때로는 아버지님이여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가 어떤 방해입니까? 성령의 역사관이 이루어갈 때는 왕인이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것이고 그 방해를 뚫고 이른 것이 성령의 역사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이 능력을 입어 믿음으로만 다져나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노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나바라님 우리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이 선과 사랑을 채워나가며 영혼을 이루어나가며 이제는 소금의 불편함도 소홀함도 없게 도와줘 내와 가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그 입장을 생각해 주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노이다. 상대가 나에게 표정이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 당일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사랑 속에서 아버지 내가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친하지 못하니 아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이렇게 생각하고 손으로 보고 손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여, 내 안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찌 되겠나이까? 어느 누구를 본 날짜라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사랑과 구별의 눈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목자님의 마음으로, 당연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주님들 한분한 한 분을, 또래 이족 한분한 한 분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그렇게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어떤 경우에도 항상 아버지를 겸비함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할 때 내가 맞다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아버지님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 내가 옳다고 나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을 따라 더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올리리라리리우스리리리알라 오알리리아리아 오레레스리우리알라 오레레스리우리알라레레와 마리리우스리알라라비오 마리올리리스리우리미리우루비스리아 할렐루야 아버지여 그루리비알라 오알리알라 아버지여라리우스리루리바나라 그루리비알라 스리리알라 오만만리스루리알라이스루리스루리알라 할렐루야 아버지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오니, 생명을 다한데 이 길이 어찌 아버지와 쉬운 길이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복된 길을 가며 영광스러운 가며 아버지 예루살렘의 빛난 영광 중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팔팔 벌려 알아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생각하며 오직 이름으로만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성내게 감동함과 중발한 걸로 오직 믿음으로만 달려가며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오.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나갈 때도 주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되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가 아버지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때로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민망하고 죄송할 때가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도 잘하고 싶고 다른 말에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부대가 있사오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한계가 있고 또 나의 능력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벽에 부딪힐 때 아버지의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만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들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지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말을 이룰 줄 믿나이다. 하신 말은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만민의 신앙,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멘 주 예수여 소전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재단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달려가니 얼마나 감사하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할 일을 못하게 하되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부단장을 함에 있어서 오직 신부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나만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하루가 더 주어졌다면 하루 더 온전하게 신부단장할 수 있으니 감사하여, 한 달이 주어지고 1년이 주어지고 10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만큼 내가 더 온전함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깨끗함으로 단장할 수 있고 더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결혼하는 신부가 아버지 신부단장을 마쳤다 할지라도 또 보고 더 그 위에 더 화려하게 꾸미고 아버지 그 위에 면사배를 씌우고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기술을 더하여서 예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서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예배되고 준비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위에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행하여 충성하게 도와주옵시고 사랑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나와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아버지를 믿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나바라님이요 우리의 또 나바라님이요 만민의 아바라님이요 또 지도자요 인도자로 세우신 아바라님의 당회장님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갈 수가 있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도 동의 지동과 종의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당연히 말씀을 잘 나갈 때 그 지혜의 길이 활짝 열려서 어느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바를 보낸 바에 이래 사람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역적인 권세와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얼굴빛을 아벨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게 도와주옵시고 선입견이 깨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인 권세 앞에 아벨하님이여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 아벨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해했던 이들이라도 고해가 풀어지고 또 아벨하님이여 잘못 판단했던 이들이라도 그 판단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지난 버치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많은 도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벨은 모든 환경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든 일들을 이름에 써서 오직 새로운 저는 아버지 나라를 상대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Let's sing together. 아버지 주님의 Father, where your heart is. May my heart be there with yours. Father, where your tears are gathered, may my tears gather in the same place. Father, to the souls who your eyes are fixed, may my eyes be fixed as well. Father, on this dark land for which you are weeping, may my both feet walk towards it. May my heart know that of my Father and be one with his will. May my whole body know the heart of my Father, and may my life be that of yours. Father, where your heart is, may my heart be there with yours. Father, where your tears are gathered, may my tears gather in the same place. Father, to the souls who your eyes are fixed, may my eyes be fixed as well. Father, on this dark land for which you are weeping, may my both feet walk towards it. May my heart know that of my Father and be one with his will. May my whole body know the heart of my Father, and may my life be that of yours. Amen. Let's sing together Manmin praise number 101. After singing this song, let's pray for our senior pastor. By the endless love of the Father, we have been renewed.
by the limitless power of the Holy Spirit. In our hearts, we are being changed. We give thanks to you. And Lord, we offer up our praise. For fiery works of the Spirit. And limitless power of the Spirit. By the tearful prayers of the Lord, we have been renewed. By the deep love of our Lord, we are continually being changed. We give thanks to you. And Lord, we offer up our praise. For fiery works of the Spirit. And limitless power of the Spirit. Great Father, to you we offer our thanks. We offer thanks to our Creator. By your own hand, you have created us. We give thanks to God the Trinity. We give thanks to you. And Lord, we offer our praise. For fiery works of the Spirit. And limitless power of the Spirit. Amen. Let's call our Lord once and then pray for our senior pastor. 아버지의 크신 권능으로 이 제단 이끌어오시며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자님 오직 아버지 앞에 금식과 기도로 그 마음을 닮아갈 때에 한이 없는 끝이 없는 그 권능으로 나타내 보장하여 주셨고 그러나여 무수한 영혼들의 치료응답 축복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었으며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민의 역사 속에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사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니요 그 끝이 없으신 그 권능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참 신앙생활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런 사역으로 마음껏 영광 돌려나가는 아버지 제가 도여에게 싸우니 항상 보장하시며 크신 권능으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로만 선포한다 되겠는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손짓 만물을 창조하셨노라고 기록되었고 아무리 그 말씀을 많이 부르며 또한 암송하며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역사를 보이지 아니하면 인생들이 어찌 믿을 수 있겠는지요. 우리 사람은 손으로 만진 바여 눈으로 볼 때 그것을 믿습니다. 있는 것에서 만들어진 그 유에서 유를 아버지 만들어진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보일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영광 권능을 또한 인정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나니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며 이 세상에 썩어지고 뜬 것을 팔았던 마음들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이 권능의 사역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더더욱 이 세상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갔는지요. 사람의 죄악은 아버지 죄악의 그 연령대는 더 범죄의 연령대는 더 낮아져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성적인 문제가 있고 범죄를 한다 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죄악으로 간영하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생들을 깨우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제가 해야 할 일이 없나니
아버지의 보장하심이 날이 갈수록 더 크고 놀랍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세상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또한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밝히 전하고 알리는 이러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시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도 환자를 위한 기도가 또한 이런 환자 기도 등 각종 기도가 녹화되어 있을 때에 또한 찬양 사역 중에도 아버지 또한 모든 저의 사역 가운데 이 또한 온리바이블과 같은 이런 말씀이 녹화되어져 선포되어지는 곳마다도 크신 권능으로 보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케 하옵소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사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임하여 주셔서 각색 질병들을 치료받고 약함의 강함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응답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이런 설교와 저의 사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크신 권능으로 영광을로 받옵시사 한이 없는 끝이 없는 권능 한계가 없는 아버지의 권능으로 날마다 크신 역사들로 펼쳐 보이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이 적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또한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기도의 양이 부족하여 아버지 응답받을 그런 축복받을 공의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자의 대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없나니 그들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응답받고 부족할 때에 그러나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설교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통회자보 회개케 하는 또한 역사 또한 대신하여 중보함으로 크신 권능을 체험케 하는 것 그로 인하여 아버지 참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성도들이 병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또한 질병과 문제 있는 영혼들은 치료받고 응답받아 강건한 삶을 살아야겠고 아버지 세상 의학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함 속에서 마음껏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겠사오니 주여 그런 권능으로 성도들을 지키며 평안하고 안전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권능을 나타내 보일 때에 무산히 오늘 주를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이 없는 끝이 없는 권능이 나이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며 귀머리가 듣고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뛸 것이며 어떠한 중한 자라 할지라도 각종 암 삼계 말기 전이 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그시로 성령의 불로 태움바 되어져서 암세포가 사라진 바 되어지며 몸에 어떠한 고질병 또한 어떠한 아버지 또한 그 의학으로 과구란이 되어지는 질병균들이란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아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비는 것이 부러질 것이며 퇴화되고 노화된 것이 정상으로 재창조의 권능으로 아버지 또한 재생되어진 놀라운 역사로 간증하며 주의 영광을 구할 것이 없나니 죽은 자도 살리신 아버지요 아버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권능처럼 이제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권능 또한 이렇게 죽은 자가 정상으로 이루는 권능의 역사들이 마음껏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함께 하여 주옵시며 성도들의 마음에서 온 기도 강과 응답받을 것이며 주의 크신 영광으로 목자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 넉넉히 이루어드린 바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로 평안할 것이며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이런 권능의 역사가 우리만 알고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이 권능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옵나니 이제는 세상 위에 더 널리 널리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에 주의 종들이 또한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그 권능을 없이 여기겠는지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도하여 치료하고 응답하였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방하려 하는 이러한 아버지 세상을 봅니다. 그러한 교계를 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는 참종이 있다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종들이 있다한다면 지금도 이렇게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가 궁금해하는 그런 종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이들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성도들의 간증을 확인하게 하시며 확인할 때에 그들이 이것을 들을 때 볼 때에 거짓으로 이룬다 한다면 이 제단은 이미 들통날 것이고 이 재단이 거짓으로 간증하였다 한다면 이미 또한 아버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 재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찌 아버지 사람이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아버지 또한 생각지 않으겠는지요. 선한 생각으로 궁구해 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요 크리스찬들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간증으로 전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령에 가난한 영혼들이 듣고 보고 이제 이 재단을 찾아올 것이며 진정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도 응답받길 원합니다. 나도 치료받길
원합니다. 나도 이런 중한 병이 있는데 해결받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겸비하게 나오는 이방인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마다 언어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나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하나이 없나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권세로 치료하시고 응답하셔서 무수한 영혼들이 이제는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8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세계 곳곳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젠 때가 되어져 해외 선교를 이룰 때에도 아버지가 예비하신 곳에 또한 준비되어 있는 곳에 아버지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곳에 또한 심령에 가난한 영혼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모하는 곳들 하나님의 권능에 폭발적으로 드러나 무수한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또한 계획하심이 있는 곳들 그런 곳으로 방문케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에 무수한 영혼들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지막 때는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 앞에 모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는 곳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니 모이고자 하겠는지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을 광고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사모하며 몰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시브루리슬 이미경 목사님조차 이렇게 베네수엘라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아버지 저도 이제 사역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주위 예비되고 준비된 곳 또한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곳 아버지 영광이 크게 드러나 무수한 영혼들을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곳 주여 이와 같은 계획하신 곳 위에 방문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 정도를 깨울 것이며 성도들을 변화시킬 것이며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런 사역들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 곳곳에서도 함께 또한 치료받고 응답받고 있는데 녹화되어지는 말씀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해외에서 집회를 이룰 때에도 함께 생중계되어지는 이 말씀과 방송을 통하여서도 함께 동일하게 치료받고 응답받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자님의 해외 성일 통하여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회방하였던 이들이란다 할지라도 TV에 생중계되는 것들을 볼 때에 감동을 얻고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고 또한 악한 이들은 회방하려 그들이 주술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술을 했던 제단이 무너져 내리며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 무수한 간증들을 보았는데 주여 이제 우리 만민의 모든 죄종과 우리의 사역들과 우리의 모든 집회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곳마다 어둠이 떠날 것이며 회방이 떠나갈 것이며 많은 영혼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목자님의 환자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제가 기도한 이 환자 기도와 또한 어떤 모든 기도들을 통하여서도 크신 응답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영광에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단일절에 함께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성도님들의 마음은 열릴 것이며 또한 이방인들이란다 할지라도 아버지 제가 찬양하며 사역했던 것들을 듣고 볼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또한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이다. 성령님의 역사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나니 가는 것마다 있는 것마다 또 이제는 방송 시대에 아버지 이런 온라인으로서 전 세계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매체들을 잘 활용하여 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동일한 치료왕답 축복의 역사가 무수히 드러날 것이며 아버지의 크신 영광만으로 온전히 나타나는 이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세계 곳곳에서도 이 재단이 선결의 봄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만나지며 돕는 이들 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언론인 안에서도 만민의 양떼나 주여 또한 이렇게 크리스천이 아닌데도 아버지 목자님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 또한 지금은 저를 돕고 이 만민의 사역을 도와가는 이런 아버지 중심이 바른 언론인들도 보게 됩니다. 어찌하면 이 만민의 진실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까 알릴까 돕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버지 일간지에 이렇게 칼럼도 나갑니다. 이러한 글들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광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무수한 영혼들이 깨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만민신문을 통하여 전도할 때에도 주여 간증의 글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빛으로 임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들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나이다. 제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이신 없나니 아버지의 권능을 저는 받아 그 도구로 사용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이시옵나니 영광을 높아도 없이며 원수마타는 어찌하든 회방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없이 여기려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들로 더욱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체험하고 응답받게 하시며 이방인들이 이런 권능을 체험하였다 한다면 마음은 열어 이제 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이 치료받았으나 떠났고 또 세상이 좋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선 되겠는지요? 저령한 하나님 마지막 때 또한 이 권능을 더 넓히시고 깊게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체험하는 권능의 역사들로 그들의 마음 심령이 변화되어짐으로 이젠 구원받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 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아버지 권능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무수한 영혼들이 생명으로 나오며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의 이 권능의 사역은 아버지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만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나이라. 그 권능을 통하여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올려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Let's sing together hymn number 402. �ugle calls are ringing out. Ford is a battle shout. See where flows the conquering sign. Onward to the war divine. And when the battle is over, we shall wear a crown. We shall wear a crown. We shall wear a crown. And when the battle is over, we shall wear a crown in the New Jerusalem. Wear a crown, wear a crown, away over Jordan. And when the battle is over, we shall wear a crown in the New Jerusalem. Sound the charge against the foe. Lay the host of error low. In his name, victorious king. Let the song of triumph ring. And when the battle's over, we shall wear a crown. We shall wear a crown. We shall wear a crown. And when the battle's over, we shall wear a crown in the New Jerusalem. Wear a crown. Wear a crown. Away over Jordan. And when the battle's over, we shall wear a crown in the New Jerusalem. Fight the fight of faith and love, looking unto him above. Loyal soldiers do and dare, your commander's joy to share. And when the battle's over, we shall wear a crown. We shall wear a crown. We shall wear a crown. And when the battle is over, we shall wear a crown in the New Jerusalem. Wear a crown, wear a crown, away over Jordan. And when the battle is over, we shall wear a crown in the New Jerusalem. Amen. Let's sing together. 세상도 원수도 그 어떤 누구라도 world, enemy, or anyone else cannot defeat us. In the mighty name Jesus, our King. We are winners. The Lord is on our side. Nothing or no one we are afraid of. The Lord is on our side. The greatest and mightiest one. He is on our side. Death, life, anything else in the world
cannot cut us from the Lord. With the mighty love towards u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All sing the song of victory. The Lord is on our side, the greatest and mightiest one. He is on our side. The Lord is on our side. No one we are afraid of. The Lord is on our side. The greatest and mightiest one. He is our Lord. Amen. Let's call our Lord once and pray for our branch and associative churches and global mission. 세계 선교를 활발히 이루며 아버지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 앞서 일하시옵나니 무엇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무엇이 어렵고 힘들며 아니 될 것이 있겠는지요. 넉넉히 아버지의 크신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세계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무수한 영혼들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르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세상을 즐기자 하며 잠시 잠깐 동안 이 세상으로 끝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 그러하지 아니함을 내세가 있음을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분명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천국과 지옥을 두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 아름다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자 인간 경작하시는 그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마음껏 선포하는 이 제단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이 책자가 이 성결의 복음이 또한 제가 증거한 이 말씀과 또한 만민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사역들이 전 세계 곳곳마다 선포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이 듣고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 현장에서 아버지 영광을 구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의 부흥과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 힘쓰고 애쓴 우리 선교사님들 각 교회들마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총회자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또한 우리 주의주님들 있습니다. 만민과 함께 하나 되어져 사역하는 이 선교를 복음을 함께 전하며 어쩌면 선교를 할까 세우는 삶에 이를까 하는 우리 만민의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들의 또한 성도들의 대표도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종님들이나 교회 대표들 또한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교회 리더들이 항상 성결로 기도 불같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만 쫓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구 되어 모든 사역들을 이뤄나가겠사오니 교회를 치료하며 이끌어나갈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사심과 욕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거 놀라운 능력 권능으로서 이 교회들을 이끌어나가며 그로 인하여 지교회들이 부흥하고 발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만민의 지교회들은 또한 만민의 성도님들은 항상 차고 넘치는 간증 응답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경을 힘써 읽고 벌써 아버지 17독을 이룬 우리 권사님 아내와 권사님은 매일매일이 행복하며 기쁘다 합니다. 또한 항상 간증이 새롭게 넘쳐납니다. 항상 크고 놀라운 간증들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도전을 심어줍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전 아버지 세계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 안에 성결의 복음 안에 살아가니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으로 크신 감동과 충만함으로만 아버지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만 온전히 맺혀드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크신 영광이 아버지 바라시며 기뻐하심의 열매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며 불같은 기도 속에 어떠한 시험을 난도 떠나가며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항상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속에서 전국 세를 삶을 소망하는 전세계 우리 만민의 성도들과 지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종님들과 일꾼들이 이제는 더 나아가 활발히 집회들도 이루어 나갈 때에 아버지 그들의 집회 위에 전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를 받으며 새로운 영혼들이 새로 나온 영혼들이 전도된 영혼들이 성령받고 주를 만나고 체험하는 회심의 역사들이 임하는 이러한 집회들로 담대히 이룰 수 있는 죄종들과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마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나라도 있고 아버지 또한 여전히 전쟁이 있는 곳도 있으며 아버지 또한 다툼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만민의 성도님들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평안하게 하시며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한 성도들을 되게 하시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오직 아버지 받는 축복들로 마음껏 영광 돌려나가는 만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사 중한 병들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으로 더 주의를 충성하며 세상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만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들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고 위험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핍박 있는 나라들을 핍박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핍박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며 또한 세를 사람의 지옥들로 나오는 전세계 만민의 양떼들과 지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신 뇌와 능력으로만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충성하는 일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 넘치는 간증들로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꿈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속에서 밝은 영감 또한 아버지의 환상으로 그신 눈의 감동 충만함 속에서 달려갈 수 있는 일꾼들과 만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전세계 곳곳의 만민의 그 모든 교회들도 성도들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또한 이렇게 만민나들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의 선교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또한 도전이 되듯 주여 전세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줘서 어려우면 기도해 줄 것이며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응원하는 그렇게 주 안에 하나 되어지며 또한 그러한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그렇게 늘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기존에 있는 많은 현지의 교회들과도 연합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지교회들이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들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과 순종과 사랑에 가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우리 만민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아름다운 축복들로 아름답게 이루어서 마음껏 영광 누리며 우리 아버지 주신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Let's pray for Mrs. Bonglim Lee, the president of Manmin Prayer Center. 사랑하는 그 원장님의 그 기도와 헌신과 사랑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고 때로는 고비고비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원장님의 사랑의 터치와 아니면은 또 아버님이요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이토록 강건한 삶을 또 강건한 사역을 이루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나이다. 이 모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만민에게 주신 축복일진데 이 축복을 인하여서 우리마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왔나이다. 아버님이여 그 은혜를 온전히 보답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더 온전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원장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더 창작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쳤던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당회장님을도 아버지 섭리를 이룰 것이라 고백하셨사오니 그 말씀의 고백과 아버지한테 올려드린 기도를 아름답게 응답하시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 차라가 더 크게 크게 부흥하며 더 마음껏 영광을 내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재단에 나와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 응답을 받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당회장님의 아버지님이여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이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장님을 또 아버지님이여 돕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재와 능을 더해주셔서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부르시겠습니다. Let's sing together Amendment Praise Number 199. This church is loved by God. The Father established it with His love. The church that knows His heart and carries it out. The church that is filled with His love, with a sincere heart and perfect faith. The fruits of joy overflow. The church that practices the word of God. The church that is so deeply loved by God. Amen. Let's sing another song. After that, let's pray for sanctuarie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Christ who loved u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Christ who loved us.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ruler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s, nor depth, nor anything in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Children, be strong in the Lord. Be strong in the strength of God's power.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the flesh and blood, but the rulers and the powers and the darkness and the evil of this world. Therefore, take up the full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nd having done everything, lift up your head and then stand. Now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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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stand. We are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Christ who loved u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Jesus. Amen. Let's call our Lord once and then pray for
the relocation of the sanctuary and the construction of the grand sanctuary. 우리가 깨어나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을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이러한 성전이 되어지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었는지요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 형제의 화목을 또한 성제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 힘이 되어졌고 믿음이 되어졌으며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어졌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주의 성수가 너무나 당연히 쉬웠습니다. 주여 그런 성전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나이다. 또한 우리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한 주를 위해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참으로 가르치는 이 세계 선교의 현장이 되어지나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재이시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인생들은 어떠하겠는지요? 겸비하고 겸손하며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 한다면 우리가 얼굴도 제대로 들 수 없습니다. 온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릎 꿇어 경외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거룩되이 이루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복장도 모습도 대충 이루며 편하게 이룬다 한다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설교자가 나오고 그렇게 성도들이 예배한다 한다면 아버지는 뭐라 하시겠는지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느냐 나를 존경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 말하겠는지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때를 예를 들어 또한 아버지 정치인을 만나든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든가 어떠한 경외할 사람을 만나든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든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런 어른들을 만난다 한다면 얼마나 옷매무새나 자세나 모습부터가 겸비하고 또한 바르게 하겠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자유롭게 평안하게 편하게 한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겠는지요? 우리의 편안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일 것이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낮아지고 또한 우리 안에 더 선과 사랑과 아버지 복종의 모습이 우리가 편안한 것 이것이 되어지는 그런 만민의 성도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이 되어지는 성도인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특송하고 주를 높여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될 것이요 거룩함이 되어질 것이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이러한 우리의 모든 신앙들을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이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도 온리 바이블을 녹화하여 이렇게 방송하니 아버지 또한 해외에서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였지만 오랜만에 성경을 열어보았노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의 얘기도 들어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1년 중에서 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또한 말씀 퀴즈데이를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만민의 문화와 신앙생활 자체가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를 전하옵나니 이러한 아버지 우리의 성전 기뻐하시는 성전이 어찌 아니 되겠는지요? 이루옵소서 이루옵소서. 그러니 또 원수마 사탄은 회방합니다. 그들의 힘껏 어찌하면 우리의 성전을 회방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루시는 일들이요 당연히 이루시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하나됨과 우리의 순종함으로 그 모든 날들을 신속히 이루며 이룬 후에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부흥과 발전과 영광으로 이루어드리는 기도로 쌓아가는 이 시간임을 믿사오니 영광 홀로 파두옵소서. 아버지의 성전 이전의 모든 일들 허가도 잘 받고 공사를 이룰 때에는 평안하고 안전한 상황 속에 어떤 사고 이유도 없이 또한 빠르되 아름답게 튼튼한 성전으로 우리가 공사하여 주 영광을 구할 것이며 아버지 세계가 함께 복도하며 예배하는 이러한 아버지 생중계하며 주의 영광을 구해나가는 이러한 아버지 선교센터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규모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이런 성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크신 영광을 높아두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의 참된 의미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성결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성전 이전과 함께 우리는 성결과 부흥으로 마음껏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 오실 그때에는 대성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길 원하옵나니 가난 부지를 통하여서도 넘치는 복이 될 것이요 아버지가 예배하신 크신 축복들을 알아서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시며 대성전의 그 영광은 어찌하겠는지요? 아버지요 기뻐하시는 성전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쟁을 승리로 이끄셨음을 우리가 영광 돌리
올려나가는 이런 성전이 되어지옵나니 어찌 받지 아니하시겠고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는지요. 주여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루시는 것이요. 우리는 그 그릇 준비를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를 통하여 만민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어지므로 우리는 기다림도 힘들 것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수고하였다여 어렵다 힘들다 아니 된다 말하겠는지요.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우리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변화되어져 가면 모든 것들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옵나니 그런 믿음으로 더 충만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실상 우리는 보았습니다. 목재에 안기시는 그 시간 동안 변화되었다 했던 우리의 모습이 내가 영인가 했던 모습들이 다시 육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변화됐던 모습들 마음을 할례하였다 하였고 그래서 마음을 개간하였다 하였던 옥토가 이제 되었는가 싶었던 이들이 다시 돌작으로 가시떨기로 그렇게 무성히 자라난 자신의 마음밭을 보지 않았는지요. 그러니 우리가 대성전을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들을 보나 그러나 아니 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변화되어져 나아가고 이제는 목자의 그 그늘 아래 있었고 너무나 쉽게 이룬 것처럼 착각하였던 모습들 그래야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경작이기에 내가 해야 될 몫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에 아버지는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주시옵나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온전히 이루어드릴 것이옵나니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하여서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하여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성전 속히 이루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시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밤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축복해 주시어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성전 건축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위해서 이토록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받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Let's pray for pastors, church workers, and church leaders, including district leaders, sub-district leaders, cell leaders, small group leaders. 은혜요 축복인지요. 그러나 사명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큰 복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그것을 감당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는지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최선을 다하여 장사에 많은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받고 나가서 또 장사에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것까지도 빼어서도 나중에 열 달란트가 된 종에게 주지 아니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죄종으로서 우리의 장로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곳곳에 세워진 일꾼들로서 사명 감당 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요 레위족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도록 영광스러운 축복에 아버지 하나님이 제단에서 사명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깨우쳐 아버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며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바를 찾아서 행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믿음으로 행하여 달려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리다 칭찬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주시며 우리 장로님들 더 주신 사명들 사모함으로 잘 감당하며 또 그 외에 어른으로서 분야 내가 어른이니 나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사랑하며 또 아버지 성도님들의 불편한 상황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그 불편을 해소 해드릴 수 있는 섬김의 장로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지역장교단 구역장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지역장님이 구역장님이 날마다 나가 전도하니 결국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되어지고 또 등록하여 그 영혼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또 조장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기관장님들도 영적인 기관장님들로서 기관원들 사랑으로 잘 아버지 품고 섬기게 도와주옵시고 주일에 기관 모임을 할 때도 성령과 내가 충만한 기관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이상의 선교 일꾼들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각각의 주신 귀한 사명들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또 나머지 충성하여 좋은 총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찌 아버지는 충성하지 않고 또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좋은 천국을 갈 수 있다 할 수가 있겠는지요? 사명 감당 잘하여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침례 들어갈 수 있는 그한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찬양, 찬양. Let's sing to the praise him in the morning. praise him in the morning, praise him in the noon time, praise him, praise him when the sun goes down, thank him, thank him in the morning, thank him in the noon time, thank him, thank him when the sun goes down. Joy in him in the morning, joy in him in the noontime, joy in him when the sun goes down. Pray to God when the sun goes down. Evangelize in the morning, evangelize in the noontime, evangelize when the sun goes down. The Bible in the morning, the Bible in the noontime, Bible in the when the sun goes down. The Bible in the morning, the Bible in the noontime. Reading the Bible when the sun goes down. Praise him in the morning, praise him in the noontime, praise him. Praise him when the sun goes down. Praise him when the sun goes down. Amen. Live like this. Hallelujah. Let's pray for all worship services. 오늘 찬양처럼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각종 예배가 얼마나 충만하겠는지요.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겠는지요. 우리 권사님의 고백 보면은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니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를 아버지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님이여 대예배 저녁 예배 감동함 속에서 듣는 말씀이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다 새겨지고 또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금요철아 감동함 속에서 귀한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각종 예배 설교하는 주의 동료들 능력의 장두에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사단에 끊임없이 증거 주시는 우리 목자님의 말씀들을 또 당회장님께 주신 말씀들을 잘 정리하여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역 예배 화요 찬양 예배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시고 각종 예배 사회자들에게 또 대표교자들에게 감동함 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가을 감동의 예배 순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 evangelize our family.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복음화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화된 가정은 더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아름다운 아버님이여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여 온영을 사모하여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이 복음화되지 않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아버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 사랑하는 딸도 있고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일가 친척의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또 직계 가족이라고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서 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이겠는지요. 강박한 마음들을 녹여주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아버지 듣고 그리고 아버지님이요 변화된 가족의 그 삶을 보면서 어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겠는지요. 그러나 내가 세상 가운데 같이 살 때는 함께 즐기다가 이 세상을 즐기하는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변화되니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복된 삶을 살구나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베네수엘라 선교 출장. Pastor Mi Kyung Lee will go on a mission trip to Venezuela from November 18th to November 30th. Let's pray for her. 주 일정은 11월 20일 금요일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손수건 치유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님 11월 24일 주일 연합 집회 교회 집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시고 우리 강사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불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손수건 기도를 통해 불같은 권능의 역사가 수없이 나타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통역자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강사님과 하나 되어 감동으로 통역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베네수엘라 사우다 과자나 목회자 세배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뜨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여 각 행사마다 인원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목회자들 각 지역 코디네이터들 각 교회 성도들과 다양한 전도 홍보 방법을 통하여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이 집회에 참석하여 교회들이 부흥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결국은 이 축복의 베네수엘라 출장을 통하여서 베네수엘라가 크게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장팀이 각자의 사명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정 형통하게 도와주시되 다베르님의 특송의 서승원 찬양 송교사 통역의 장지연담의 촬영의 만문복 장로님 또 업무의 김선호 장로님과 또 자비 참가자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당회장님 기도 받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offerings you offered and offer of our closing prayer and then receive senior pastor's prayer.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성경 원칙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성길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쓰이는 곳에도 500여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보장하시사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편안하고 단잠을 자게 도와주옵시고 내일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여 정해진 일들 또 계획된 일들 주님 안에서 크게 영광을 주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Hallelujah. Hallelujah. Our Almighty Father, God of love, thank you for protecting us and being with us today. Please lay your hands on all MAMI members and GCM viewers who receive this prayer and reckon with that transcend space and time. If they've spoken and acted improperly in your eyes today, please help them repent and cleanse them with the Lord's precious blood.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pray with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at this time. Please answer and bless everything they ask for quickly. Make all things go well with them as their soul prospers. Bless them whether they come in or go out. Bless them to lend instead of borrowing and become the head. Please let them experience the blessing of making the impossible possible and the possible easy.
I ask you to scorch their sick and painful parts with the fire of the Holy Spirit and heal them.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enemy devil and Satan, all diseases, germs, and infirmities, go away. May they be healed of all incurable and terminal diseases and epidemics, including all kinds of cancer, AIDS, leukemia, cerebral apoplexy, heart disease, pulmonary disease, stomach disease, women's disease, high and low blood pressure, diabetes, dermatitis, burns, all kinds of inflammations, after effects of accidents, cold, flu, and thyroid diseases. May they be perfectly healed of polio, stroke, arthritis, and herniated discs. All kinds of pain, including backaches, headaches, and neuralgia, disappear. All kinds of mental diseases, such as epilepsy, autism, depression, panic disorder, neurosis, and dementia, go away. All darkness is driven away from their hearts, and joy and peace come upon them. Father God, please heal them of whatever infirmity they may have. All kinds of paralysis, go away. And the crippled begin to walk and live. May they recover their eyesight and see better. May the hearing impaired recover hearing. The blind begin to see, the deaf to hear, and the mute to speak. Please bless infertile couples with a child. Heal them of fractures. Bring the dead back to life and revive their dead nerves and cells. Even while they sleep tonight, please work for them, heal them, and let them recover completely. May you give them faith by which they can believe from the heart and drive away all their negative thoughts and doubts and tests and tribulations. Please have them evangelize their families as well. Please give them strength to cry out in prayer and empower them to cast off their sins and become sanctified. Let them have a good rest tonight. I ask you to protect their families, workplaces, and businesses with the fiery words of the Holy Spirit, heavenly hosts and angels, and the Lord's blessing eyes. Let them welcome the new morning with joy and the fullness of the Spirit. Please bless them to glorify you with more joyful and happier testimonies tomorrow. Father God, thank you. May you be glorified alone.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pray. Amen.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you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